알겠지만 대전 대통령께서 몸도 보편하신데 긴 시간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의 민주주의는 미국이 희귀서한 민주주의고 한국의 민주화는 국내와 해외에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포함해서 싸워서 쟁취한 민주주의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는 튼튼한 민주주의다. 민주주의다. 1.15 공동선언이 그렇게 발표되고 남북관계가 좋아졌지만은 지금 조미관계 때문에 지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. 근데 이핵 문제 푸는 것은 간단하다. 사실은 간단한 문제다. 간단한 문제다. 그 뭐냐. 그 북도 핵을 포기해야 되고 미국은 북의 체제를 확고하게 보장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담보를 해야 된다. 보장을 해야 된다. 그렇게만 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다. 그런데 지금 불신 관계가 깊기 때문에 불신이 깊기 때문에 너 먼저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.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.